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마지막 여섯 번째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종려 주일로 지키며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날로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만큼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왜 올라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주인이 또 다른 사람들이 왜 그것을 푸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만 해라. 그리하면 그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첫째로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탄생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여기 보면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라. 왜 노래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 되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겸손한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예언했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4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그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많은 말씀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들이 이게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의 말씀을 참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또 이루어지고, 특별히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각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며, 또한 그 주님은 머지않아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가도 아시고 또한 그 주인의 마음까지도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꽁꽁 이제 숨겨두었던 그 죄악된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요, 우리 속에 숨겨놓았던 그것들 사람들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님 앞에는 다 털어내놓아야 돼요.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는 문제들,
걱정하는 문제들, 참 답답한 그런 문제들, 예.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고민도 어떤 걱정과 또한 아픔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다. 왜 하필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뜻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평화는 사람과의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과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너무 큰데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말로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 적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허물과 죄밖에 없다 말이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간청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또 5장 18절에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는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가? 담이 없는가? 또한 사람들과도 화목한가?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주의 만찬도 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아, 저 사람은 진실로 주님의 제자다.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관계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는 보이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여줘야 된다. 예. 가족들끼리도 또한 성도들끼리도 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사람들끼리 불화하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중보적인 역할도 해 주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중보적인 역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중보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이제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과정에서 나귀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나귀 새끼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갈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사람들만 쓰신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쓰신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참 많으신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또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도 풍파도 어려움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가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내 팔자다 그래요. 사람들이 팔자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의 팔자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설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많은 그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또 섬기는 그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빼내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을 왜 빼내셨을까? 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해 주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제자가 주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왜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건 내 건데. 그랬더니 두 제자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말이죠. 두 말 없이 자기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 말 없이 내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레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지기들이다. 맡겨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내라고 하면 우리는 시간도 내야 됩니다. 지식과 은사를 내놓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내놓아야 돼요. 또한 재능과 물질도 주님의 것이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귀찮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의 일은 절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귀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이거는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제 몸도 또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드려서 주의 일을 힘쓰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 내놓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못 내놓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는 동안 위임해 준 것이다. 그걸 알고 항상 여기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안드레를 통해서 내놓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이 사람들한테 어린아이 혼자 먹으면 될 것인데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축사하셔서 그걸 떼어주실 때에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그걸 보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가 됩니까? 차라리 안 내놓는 것이 낫지. 아니에요. 2005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제목으로 간증서가 하나 발간되었어요. 이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로 연재가 계속되었던 그런 간증서입니다. 그 책을 누가 썼는가 보니까 참전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장로시다. 그런데 본래 이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전국 불교 신도회 회장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절을 여러 개를 지어주고 아주 불교계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 직업이 약사였는데 약을 조제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약국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걸 팔다가 적발이 돼서 세무검사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절로 도망을 갔어요. 절에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좀 지내는 동안 늘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래서 참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지나는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어떤 큰 힘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내가 교회를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에서 나와가지고 자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생활을 얼마 정도 하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얼마나 어색한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새벽기도, 그분이 이렇게 간증서에 말한 것을 보면 새벽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셋째는 십일조를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 그냥 약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참전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특허를 받아가지고 막 출시를 해서 파는데요, 날개도 튼 듯이 그렇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 또 그 건축하는데도, 또 미국의 훌러신학교를 건축하는데도, 또 어려운 교회 건축하다가 힘든 그런 그 교회들, 또 선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해올 때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장로님 간증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1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왜 그렇게 종려나 마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거기다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막 외쳤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는 그렇게 환영을 한 거예요. 그건 오해지요. 잘못된 거지요. 사실 주님은 죄와 사망에서 허기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과 육신적인 삶은 유한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유한한 것보다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그런 뜻은 대부분이 알지만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닌 바로 정치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네, 이건 직접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라는 말이 아니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때 당시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왕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가서요, 두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다 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해방되기를 그렇게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윗 혈통의 이상적인 왕 메시아가 와서 죄와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공평과 정의, 심판을 행하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죄악의 포로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죄악에서, 죄악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환경의 포로에서, 사람의 포로에서, 물질의 포로에서, 질병의 포로에서, 잘못된 습관의 포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찬양하고 노래도 해야 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머지않아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인데, 그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구무원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날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예. 오늘 밤에 와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예. 언제 어느 때 와도 저는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쓰임받아야 되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참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주님을 고대하면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